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수산물에 대한 그 시세라든지 또 분위기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산시장 이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이거 오징어 어떻게 가나요, 이게? 오징어 냉동은 두 마리 8,000원. 아, 네. 그럼 이거 여기 있는 건 냉동인가요, 그럼? 얘가 냉동, 얘가 생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생물은 어떻게? 생물은 두 마리 12,000원. 두 마리 12,000원. 아, 요즘에 오징어가 잘 안 잡히나 보죠?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아, 이제 들어오는 대로 아시는 거구나. 네. 예, 예. 저기 있는 거는 뭐죠, 이게? 낙지. 낙지? 예. 낙지는 어떻게? 낙지는 한 판에 25,000원. 한 판이라 하면은 여기 이제. 10마리, 7마리. 아, 그래요? 의외로 저게 괜찮은 것 같아. 네?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 네. 낙지가. 그리고. 비싸질 때는 3만 원까지도 가고. 아, 그래요? 야, 이거는 조기인가? 참조기. 네. 아, 이것도 요즘에 많이 나가나요? 요즘에 많이 나간다라기보다도 좀 잡히나 봐요. 요즘에 많이 잡히는구나. 네. 이건 그럼 어떻게? 10마리 15,000원, 15마리 2만 원. 그래요? 크기가 많이 컸다고 참조기. 아, 그래요? 네. 아, 이전에는 크기가 굉장히 좀 작았거든요. 잘했구나. 아, 그렇구나. 요즘에 대하가 잡히나요, 이게? 지금 이건 안 잡혀요. 수입이에요. 수입이죠. 네. 아, 요거는 어떻게? 국산은 1년에 뭐 한 달 반, 올해 네. 나오면 두 달 정도? 아, 예, 예. 네, 그렇게 나오는데, 10월? 11월? 그때가 네. 이제 제철이구나, 그죠? 네, 그때만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은 대하 어떻게 가나요, 이게? 지금은 냉동은 예. 좀 잔 거는 한 25마리 정도 돼서 15,000원. 아, 예, 네. 예. 사이즈가 큰 거는 네. 17마리에서 20마리. 아, 그래요? 아, 여기 통영굴도 있는데, 이건 뭐, 회로도 먹을 수 있나요? 네, 회로 드셔도 되세요. 아, 그래요? 요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요건 오늘 시세는 예, 예. 한 근에 8,000원. 한 근에 8,000원. 자연산은 12,000원. 차이가 좀 있긴 있네. 네, 오늘 많이 나다 저기 싸졌어요. 아, 그래요? 요즘에 네. 좀 들어오는 시기죠, 그? 네, 그 이제 김장철 끝나고 나니까 좀 많이 싸졌어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거의 항상 뭐 만 원, 비쌀 때는 13,000원까지 갔거든요, 얘가. 아, 그렇구나. 아, 여기 낙지도 있네요? 낙지 국산이에요. 아, 국산. 낙지는, 커요. 그래, 좀 네. 크기가. CR이라고 그러나? 나도 네, 여기 네. 다녀보니까 이제 많이. CR이가 많이 커요. 얘는 이제 중국산인데, CR이가 많이 작고. 요거는 세 마리 중국산. 세 마리 많은, 네. 이 국산은? 국산은 한 마리 13,000원, 15,000원. 차이가 있네. 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저 물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쪽 킹크랩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에? 요즘 키로에 9만원대부터 예. 10만원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조금씩 요즘이 오르는 시기죠? 연말이라서 좀 오르고요. 예. 수율이 조금 예. 80% 이하는 좀 7만원대, 8만원대. 아, 수율이 좀 낮은 건? 80% 정도 되면서 90%까지 나오는 거는 예.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아, 수율별로 그러면 가격이 네, 책정되는. 수율별로 경매가 틀리네요. 아, 아. 그리고 대게는 어떻게 가나요? 대게도 지금은 키로 8만 5천 원 나오고요. 예.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요. 예, 예. 그리고 절지라든가 아니면 1kg대 이하 이런 거는 조금 예. 한 7만 원이나 6만 원대 나오긴 하는데 예. 그런 거는 뭐 물개 종류고요. 아 속이 안 찼다는 얘기죠. 아,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총관이. 아 예. 그러면. 많이 풀리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낮아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번 주에? 네, 요번 주에 통관이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외국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잘 안 잡힌다는 얘기가. 대개는 지금이 시즌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예. 아, 여기 물건이 많은데, 이게 랍스타는 어떻게? 랍스타는 지금 평균 한 5만 5천 원대 나오고요. 예. 이것도 A급, B급이 있는데 예, 예. 그래도 좀 괜찮다 하면 예.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 근데 한 5만 5천 원 예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리고 라스타는 거의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산품이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네, 얘기죠? 네. 아, 아. 조금 싸게 나오면 싼 이유가 있는 거죠. 아, 아 그렇군요. 여기 가리비라고 하나 이건? 네, 이거는 일본산 가리비. 아, 이건 어떻게? 키로에 지금은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거. 아, 예. 요즘 새조개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새조개는 이건 저기 그 홍성 네, 남당리? 네. 거기서만 나오나 이게? 아니요, 인천에서도 나와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키로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예, 예.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내년 넘어가면 예. 이제 살이 오르고 이러면 좀 싸진 더 비싸지나요? 네. 이 새조 이제 초반이니까 새조개가 저거 맛있던데. 네 맛있죠. 이제 그렇죠? 처음이도 같이 나오면 네. 같이 함께 아, 아 저거는 그럼 1kg면 10마리 아 그리고 요거를 빠져 있는 거가 있어요. 예? 이렇게 까서 파는 것도 까서 파는 거. 어, 어, 어. 이거는 근으로도 나오는데. 예. 언제까지 머리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까서 가져가시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요즘에 많이 나가는 게 어, 연말 연시에 뭘 제일 많이 나가나요 이게? 그래도 가족 단위로 드시는 건 이제 킹크랩을 좀 많이 아무래도 킹크랩이 연말에 많이 나가죠. 그리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예. 대게가 더 맛있다고들 하시나. 아 근데 지금은 다 레드철이라서 예, 예. 물론은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은 예. 향 때문에 좀 느끼하다고 하시죠. 그래서 레드가 지금 제철이니까 아, 예, 예. 다들 맛있다고 하세요. 그래요? 아, 아 저희 그냥 크네. 한 마리에 보통 한 2kg 500에서 3kg 나오는데요. 예. 4인 기준이면 3kg 정도 생각하시면 아 4인이면 3kg? 네. 어 크리스마스 때도 좀 나가죠 이게 거의 이제 지금은 네. 시간이랑 이제 네. 모임에 4인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팁으로도 많이 좀 보내고요. 그러죠.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배고파.
그쪽은 뭐 지느러미인가? 그쪽? 예. 네. 아, 사이 껴 있는 거. 예? 네? 이거 사이에 껴 있는 거. 아, 아. 그것도 먹는 거예요? 아, 껴는 거래. 아. 이게 이제 마지막 작업인가요? 네. 이건 뭐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온라인 배달이요. 온라인 배달? 아. 이것도 많이 나가나 봐요?
얘기하면 이런 거 25,000원씩. 예, 예. 예, 예. 이런 거 비쌀 때는. 예. 싸게 팔 때가 한 45,000원, 50,000원 그럽니다. 아, 그럼 요즘에 예, 엄청 싼 거네. 이거, 요거, 요거. 아, 요건. 요런 게 평소 때. 예. 한 25,000원에서 30,000원짜리인데 13,000원씩. 13,000원. 이게 요거, 전부 제주. 예, 제주. 요런 거는, 요런 거는 15,000원씩. 싸잖아요. 응? 예. 12마리 두께서 20,000원씩. 12마리에? 아, 예. 큰 거, 제일 큰 거, 참조기 비싸. 먹고 그러면 봤어요. 참조기라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이게? 네, 이게 생물. 생물. 생물은 또 맛있고. 그, 아, 그. 어우, 참치가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처럼. 그래. 한 마리가. 예. 만 원씩 팔고. 한, 아. 아, 예. 광어는 요즘에 어떻게 가나요, 이게? 광어는 3만원짜리도 있고, 35,000원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우럭도 있고. 이 가리비는 어떻게 해? 가리비는 18,000원, 일본산 가리비. 아, 그래요? 그거는 국산 홍가리비. 아, 이건 국산이고. 아, 이건 자연산 홍합알? 이거는 어떻게? 1kg에 12,000원. 어허. 아. 요즘에 문어는 어떻게 간다요, 이게? 문어, 돌문어, 25,000원. 전도. 아유, 예? 싱싱하다. 이,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키로에 95,000원씩 팔고 있어요. 오. 전에보다 좀 올랐구나. 점점. 오를 거예요. 어, 오를, 거, 네, 오르겠지. 맞아요. 야, 이놈들 아주. 대하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대하 아니고요. 냉동 수입 흰다리 새우고요. 어. 네, 키로에 20,000원씩이에요. 국산 새우는 끝났다 보셔야 되세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보통 이거 대하라고 생각 안 하나? 대하가 이제 큰 대짠지, 국내산의 대짠지가 중요하다고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군. 네. 야,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 이건? 블랙 타이거 새우고요. 얘도 그렇고. 네, 그건 자연산 시타이거 새우예요. 시타이거? 예, 시타이거. 어, 얘들은 어떻게? 한 마리가 완전 큰 거는 25,000원에서 3만 원 선. 한 마리에? 예, 약간 절반만 원 사이즈가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살이 많은가 보구나, 얘는. 장점은 쪄도 살이 그대라는 거죠. 네. 그렇구나. 얘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얘는 10마리가 15,000원씩 살고 있어요. 그래요? 소라도 있고, 소라는. 소라는 어떻게 가나요? 소라는 큰 거는 25,000원, 작은 거는 18,000원에서 15,000원까지. 아, 아, 그렇구나. 이 랍스타는 거의 가격이 비슷. 고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건 어떻게 가는 거야? 키로당가 거의 55,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은 제일 싼 것 같은데, 얘네들은 수율이 많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율이 그 무게 대비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껍데기가 두꺼운 편이라. 그,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수율이 많이 안 나온다 말씀하실 거예요. 예, 여기는 아구가 예, 무더기 만 원씩 요 앞에 있는 것 같고요. 어,